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Team Secrets turn to ban.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TV의 삼쿠아입니다. 자, 그리고 약간의 진행에 지연이 있었지만 LGD 대 팀 시크릿 자 경기 예비 시간입니다. 다시 재개됩니다. 자, 두 번째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선수들의 ID 버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약간 로비가 지속적으로 재생성이 되었고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자신들의 ID를 되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시크릿과 LGD. 자,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LGD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야 되고요. 시크릿은 드로우레인저와 예지자 빼주면서 자, 상당히 많은 픽들이 이제 열리죠. 자, LGD는 외계 침략자, 도끼전사에 이어서 외계 침략자까지 밴을 해주는데 시크릿이 선픽으로 컨카 가져올 수 있거든요. 컨카를 가져올지 아니면 뭐 그림자 악마도 있고, 그림자 악마냐 컨카냐, 컨카를 가져가면 상대방 그림자 악마 가져갔고, 여기서는 LGD 컨카랑 아마 박주기수 정도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고민이 되죠. LGD 땐 뭐 야호선수의 박주기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함께 활약할 수 있는 영웅들이 있느냐. 일단 예지자가 있기 때문에 박주기수 예지자가 밴이 됐기 때문에 박주기수 일단 카운터 걱정 없이 뭐 그림자 악마 걱정만 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요. 자, LGD 좀 고민을 합니다. 자, 1경기를 패배한 것 때문인지 몰라도 자, 그림자 악마를 보고 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진영이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벌목과 모래장 둘 다 가져옵니다. 자, 야호 선수의 모래저항을 쓰고 스포 선수에게 벌목권 주겠다. LGD 자신들의 이전의 모습으로 약간 회귀합니다. 벌목꾼과 모래저항. 자, 그럼 그림장마 컨카를 남았습니다. 가져올 수 있죠. 시크릿 컨카를 먹나요? 서포트는 여기서 완성시킬 수도 있고요. 박지기수. 자신들이 박지기수 가져옵니다. 예지자가 빠져있을 때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박지기수 끌어내고요. 컨카 그렇죠. 바로 패드를 해주죠. 이건 박주기수를 먹은 거에 대한 대가기도 하고요.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팀 시크릿 3벤, 4벤. 벌목꾼과 모래저항 나와있고 이거를 뭐 받추지만 2호나 빛의 수호자. 자, 일단 2호 바로 빼주고요. 다이어 진영이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자, 이렇게 2호가 빠지고 빛의 수호자도 아마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을 감안해. 벌목꾼의 가장 큰 적이지만 동시에 벌목꾼의 가장 큰 아군이거든요. 10초 남았습니다. 모래저항 또한 워낙 쿨다운이 짧은
지하 습격인데 거기다 차크레 마법까지 받으면은 진짜 무시무시해집니다. 예비 시간입니다. 자, 이오벤 LGD가 모플링 빼주네요. 엠프넛에 모플링 제거해주고 시크릿이 여기서 빛의 소자 밴을 해주고 아니 빛의 소자 밴이 아니라면 자신들이 가져가거나 그냥 맞서 싸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여기서 빗술을 밴을 안 하면은 LGD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그럼 시크릿이 폭풍령까지 가져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겠는데요. 가면무사 뺍니다. 다이아 진영이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자, 예비 시간입니다. LGD 여기서 빛의 소자 가져가라고 준 것 같긴 한데 좀 글쎄요 뭔가 찜찜합니다. 여기서 얘네가 빛의 소자를 밴을 안 할 리가 없는데 자 벌목군 여기서 근데 또 LGD가 빛의 소자를 안 가져가면은 시크릿이 빛의 소자 가져간단 말이죠. 리키 가져옵니다. 고민 끝에 로밍용으로 선회하고요. 그림장마 세이브도 막아줄 수 있고 빛의 소자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리키가 추적해줄 수도 있거든요. 10초 남았습니다. 시크릿 5초 남았습니다. 현상금 사냥꾼 서로 투명화 영웅으로 가는데 퍼피 선수가 여기서 현상금 사냥꾼 가져오면서 한 번 더 이제 로밍하면서 골드로 운영에 도움을 주는 영웅을 선택합니다. 자, 꽤나 재밌는 픽으로 흘러가는데 10초 남았습니다. 일단 박쥐기수가 현실의 보석을 좀 더 무난하게 구비해줄 수 있고요. 5초 남았습니다. 이런 그림이면은 LGD 입장에서는 막 나가세이렌 같은 영웅도 견제를 해볼만 합니다. 예비 시간입니다. 디스럽터. 자, 디스럽터. 팀 시크릿스 턴 투 픽. 박쥐기수에 대한 카운터도 되고 일단 광역 침묵이라는 거 자체가 그림장과 박쥐기수 상대로 현재 나와 있는 영웅들 상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원소 술사. 다이아 진영이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자, 그 시크릿은 원소 술사. 미드레인에 누가 오든가에 지지는 않겠다라는 것 같고요.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자, 루나 빼주는 LGD. 뭐 그림장마와의 연계 견제해주고 있고 MP 선수가 보여준 영웅 중 하나긴 합니다. 자, 원소술사 픽이 나오면서 뭐 그림장마의 연계, 박쥐기수와의 연계 충분히 이루긴 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자, 시크릿도 상대방 캐리를 하나 빼줘야 되는데 뭐 스벤 빼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고요. 모네 선수의 스벤 상당히 무시무시한 모습 보여줬고 여기서 모래저항과 함께 들어가는 전멸하고 콤보가 있긴 있고요. 일단은 고민 중입니다.
시크릿. 자, 다섯 번째 밴 고민합니다. 모네 선수는 솔직히 여기서 가장 많이 보여준 게 스벤. 이런 포지션에서 스벤을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다른 변수가 있을지. 뭐 흡혈마 같은 픽도 남아있긴 하고요. 리키 흡혈마 혹은 모래전 흡혈마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크릿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예비 시간이 뭐 어쨌든간 픽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벤에서 뭐 늑대인가? 자, 늑대인간 아 영웅을 선택할 차례. 늑대인간을 벤하고 흡혈마를 가져옵니다. 자, 고민 끝에 그냥 흡혈마 픽을 하자. MP 선수의 흡혈마를 선택합니다. 자, 이러면은 박주기수와도 연계가 되고요. 5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LGD 쪽에서 거의 스벤을 강제당하는 느낌인데요. 5초 남았습니다. 예비 시간입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자, 고민 끝에 연금 수사 바로 뽑아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모네 선수가 세이프레임 모래장 캐리를 잡고요. 슈퍼 선수의 연금술사, 그 야오 선수의 벌목권. 근데 야오 선수가 과연 벌목권을 할지. 미드원 선수의 원소술사, MP 선수의 흡혈마가 되고 있고요. 퍼피 선수가 한 번 더 현상 사격권을 잡아줍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자, 꽤나 흥미로운 뱀픽 시크릿이 정말 흡혈마를 가져가고 싶어하던 LGD를 완벽하게 카운트 쳤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기다렸다는 듯이 연금술사 가져온 LGD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양 팀 다 원하는 픽 가져온 걸로 보이고, 일단 시크릿 한 경기 앞서 나가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포랩 선수가 아직 되지 않았고, 자, 퍼피 선수 자신이 퍼즈한 것도 아니지만 계속해서 퍼피 퍼즈 밀고 있네요. 포랩 선수가 접수에 끊겨있는 가운데 MP 선수의 흡혈마, 퍼피 선수와 미드원 선수의 영웅이 각각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LGD 그래도 이 벌목꾼과 모래저항 전멸단검을 처음부터 날릴 수 있는, 전멸단검으로 적진을 파괴시킬 수 있는 영웅들을 가져왔고요. 더구나 연금술사까지 합류되면서 그 둘이 싸울 동안 또 연금술사는 커주는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뱀픽에 있어서는 이제 시크릿이 후반 가면은 어느 정도의 이점은 있겠지만, 문제는 더욱더 빨리 그 후반에 도달하는 거는 연금술사가 될 거고, 그것도 연금술사를 많이 잡아줄 수 있느냐, 박주기석에 달렸겠죠, 그거는. 딜링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의 레인전에서의 이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포랩 선수 돌아와 있지 않고요. 하이라이다의 선수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요. 사실 양팀 다 뭐 아까 지연의 이유일지도 모르겠지만 접속에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드원 선수의 원소술사를 두고, 자, 연금술사 원소술사 싸움은 일단 원소가 레인저에서 이득을 볼 수 있고, 특히나 공격적인 미드원 선수인 만큼 더욱더 큰 이득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리키와 현상금 사냥꾼의 이 두 싸움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거의 와드 싸움이긴 하죠. 다만 한번 순간에 뉴킹이 더 강력한 것은 현상금 사냥꾼, 그리고
광역 침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리키라는 점 항상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형의 야오 선수의 벌목꾼인데, 사실 야오 선수 좀 유틸형 오프들을 잘하는 되게 클래식한 오프레이너지. 글쎄요, 벌목꾼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 물론 이제 기본적인 개인기는 기본적인 실력은 되겠지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벌목꾼 야오 선수에게 좀 은근히 또 많은 게 달려있기도 하고요. 벌목꾼이 모래전과 함께 비슷한 타이밍부터 휘몰아쳐 줘야지 시크릿이 뭐 제대로 대처를 할 수가 없긴 한데, 앞에서 연금이 클 동안 앞에서 버티면서 딜링까지 다 해줘야 되거든요. 자, 야오 선수 어쩌면 LGD 샤오의 선수와 함께 뭐 거의 양대산맥인데 그 이름값을 해줄 수 있을지. 자, 미드온 선수는 일단 그림자 악마와 함께이기 때문에 뭐 태양강타 맞추는 것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포렙 선수가 재접속했습니다. 이제 경기 재개되나요? 포르 선수 돌아왔지만 아직 경기는 멈춰져 있습니다. 킹 계속 지키고 있는데 뭐 계속 일정이 되어 있고요. 포렙 선수 박주희수 그림장 막. 자, 이러면은 약간 걱정되는 점은 LGD 쪽에서는 박주희수 상대로 세이브할 수 있는 영웅이 없습니다. 자, 여전히 일정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주희수 들어왔고요. 자, 그럼 파일라이다의 선수 들어오나요? 자, 카멜레온 날아오르기 전이죠. 자, 근데 문제는 파일라이다의 선수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는 점. 자, 모래저항 디스럽터 벌목꾼 오프레인에서 MP 선수가 이 벌목꾼을 얼마나 밀어내줄 수 있느냐도 중요하고, 특히나 태양강타가 있고 숨기고 태양강타 맞고 슬로우 걸리면은 은근히 초반에 벌목꾼 잡아낼 수 있는 기회, 현상상꾼과 함께라면 또 더욱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자, 근데 아직도 파일라이다의 선수가 들어오지 못하네요. 자, 그림장마의 접속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일라이다 선수 지금 뭐 지금 들어왔네요.
뭐가 문제인지 일단은 내부적으로 알려진 게 없는데. 자, 그림자 악마 특이한 자세로 들어옵니다. 이제 경기 시작되나요? 자, 핑 다 찍어놨는데 이거 한번 퍼즐 풀리면은 엄청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경기 LGD 진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방패 다 찍어놨죠, 모든 건물에. 자, 아직 별말이 없는 상황. 선수들이 다 접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는 지연이 되고 있고요. 특히 별 소식은 아직도 없는 가운데, 자, 선수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만 또 지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저녁에도 서버 문제가 어느 정도 있긴 있었지만 그게 글쎄 이렇게까지 이어지지. 자, 시크릿 쪽은 준비가 되었다고 하고 있죠. 자, 바로 진행됩니다. 선수 아래쪽으로 포트를 타고요. 자, 샤오의 선수와 퍼피 선수 각각 투명화 로밍 영웅들의 표본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되게 깊숙한 곳까지 가서 와딩해주는 퍼피 선수. 자, 룬 쪽에 와딩해주고 적 정글 쪽으로 들어가나요? 더욱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벌목꾼 위치가 와드에 드러나고 있고요. 30초 후 전투가 시작됩니다. 마 아래쪽 룬 싸움 들어갑니다. 아, 어드벤트 뿌리고 있고요. 자, 슬로 걸고 야오 선수에게 쫓아가는데 이거는 자 4초 태양한테 맞췄고요. 이거 근데 한 스텝만 더. 자, 이거 4스텝 맞았고 아 살아남는 벌목군 아슬아슬하게 먹던 거 하나 먹어둔 게 도움이 되면서 일단 벌목군 1레벨에 사슬 던지기까지 찍고 빠져나갑니다. 파일라이다의 선수는 역시나 1레벨로는 힘들다라는 거고, 박지기색의 세이프 레인 주면서 포랩 선수에게 상당히 편한 레인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현상살꾼이 오히려 위쪽을 돌고 있는 가운데 파일라이다의 선수가 미드에서 싸워주고 있고요. 퍼피 선수 일단 위가서 경험치를 먹습니다. 아, 근데 일단 마나가 다 떨어졌고 크립 하나 경험치는 없는 채로 MP 선수 시작하고요. 옆에서 풀링해주고 있는 LPC 선수, 하지만 그것의 경험치를 같이 뺏어먹고 있는 퍼피 선수입니다. 파일라이다의 선수도 오고 있긴 한데, 자, 퍼피 선수 있는 거 봤어요. 샤오의 선수 바로 감시하드 받고 싸움 노리나요? 자, 서로 디와딩 갑니다. 자, 퍼피 선수 바로 걸렸고 이거는 선 있죠. 선취점은 퍼피 선수. 샤오의 선수가 먼저 보고 디와딩 했는데 여기서 서로 와딩 싸움에서 디와딩 실패하는 시크릿.
저기서 누가 먼저 와드를 먹느냐 싸워. 물론 이제 현실가루가 있긴 있었지만 저기서 와드가 와드라도 먹었으면은 차이가 있었을 텐데요. 자, 바로 퍼프 선수 미드 와서 아, 짐꾼의 벌목토끼랑 치명 다 있었는데 퍼프 선수 살아나자마자 와서 이거는 선취점을 내준 것보다 더 큰 이득을 봤죠. 스폰스 지금 일단 목단거리 공유받긴 하는데 쿨다운이에요. 자, 치유물약 원소사에게 건네주고요. 샤오웨이 선수 이쪽은 퍼프 선수에게 보인다면서 밀립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지키고 있는데요. 재생활은 풍요로 먹는 퍼프 선수. 자, 그러면서 야오 선수 괴롭히는 포르 선수. 자, 네이팜 6스택까지 쌓이면서 일단은 그래도 벌목군 고반성 기계갑옷으로 버텨냅니다. 퍼프 선수 로션 안쪽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면서 슈퍼 선수 한 번 더 노를 보나요? 슈퍼 선수 지금 목담과 하나 정도밖에 체력을 못 채우고 있거든요. 아, 짐꾼이 여기서 바로 잡히나요? 퍼피 선수 날카로웠습니다. 자, 안쪽에서 들어가려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가 감시가 되는지 대충 알고 있고요. 아마 어그로 컨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MP 선수 위에서 오프레인으로 조금 힘들지만 또 막타는 그래도 맞춰주고 있습니다. 목동 하나 더 먹으면서 연금수사는 여행의 반, 아, 영혼의 반지 완성시키고 있고요. 샤오웨이 선수 위쪽으로 돌아가면서 이거 MP 선수 한번 잡겠다는 건가요? 아직 2레벨이거든요. MP 선수 체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스턴 들어갔고, 여기서 충격파까지 들어오면서 충격파가 아니었으면 모르겠는데 충격파 맞고. 아, 충격파 한 대 더 던지지만 그쪽이 아니었죠. 퍼프 선수에게. 아니, 이거 사투스 고문가가 완전히 LGD 편이에요. 아까는 MP 선수한테 던지고 이제는 옆에서 도와주러 오는 퍼프 선수한테 던집니다. 자, 박지기수 물병 갔다가 미드 한번 관여하고요. 일단 위쪽 레인이 힘든 가운데, 자, 박지기수 지나가는 거 봤고요. 자, 위쪽 레인이 힘든 가운데, 자, 미드와 세이프레인 박지기수는 어느 정도 크고 있습니다. 아, 근데 모래 저항이 너무 잘 크네요. 자, 미드 선수. 다이어의 짐꾼이 죽었습니다. 아, 지금 또. 아니, 몇 분 죽은 거죠? 퍼프 선수 지금 4분 만에 짐꾼 두 번 잡았습니다. 샤오웨이 선수 바로 빠져나가서 한파 맞자마자. 자, 이거 킬은 되게 밀렸는데 짐꾼 두 번 잡으면서 오늘 수입은 또 앞서가고 있습니다. 어이가 좀 없네요. 자, 박지기수 로테이션 하면서, 자, 위쪽 룬 이거 되게 빠르게 전멸하고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레인저만 어떻게 다시 이득 볼 수 있다면은 지금까지 세이프레에서 프리파던 그건 아니거든요. 자, 퍼피 선수 와서 퍼피 선수가 뺏어 먹는 줄 알았네요. 갔다. 자, 그래도 큰 크리 잡아내고 스택 정리합니다. 샤오웨이 선수 자신들의 정글 한 바퀴 돌고 뒤로 빠지고요. 짐꾼 시체가 아직도 떠 있어요. 반지 모녀 선수에게 반지 배달하다가 죽었는데, 자, 일단 미돈 선수가 수입 무난하게 1위 찍고 있고요. 흡혈마가 신비로운 박지기수가 풍요를 각각 가져갑니다. 퍼프 선수 쫓아가고요. 퍼프 선수 왠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집으로 빠르게 택시 타고 갑니다. 자, 슈퍼 선수 연금술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수입이 부족하고요. 짐 끊이고 두 번이나 죽은 탓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그림장마가 와가지고 접근하지 말라고 밀어내고 있죠. 자, 감시하단을 박아주는 데 여기 없고요. 자, 정글 스택 먹으러 갑니다. 궁도 안 찍혔는데. 자, 이중 스택 성공합니다. 이렇게 슈퍼 선수. 자, 그나마 좀 부족한 파밍 복구하고 있고요. 엠피 선수 나무 배 두고. 자, 포렙 선수는 모네 선수에게 쫓겼지만 뭐 무난하게 살아나갑니다. 여기서 죽었으면은 모르겠는데 안 죽으면서 전멸하검. 진짜 막타는 깔끔하게 먹어주고 있고요. 자, MP 선수 경무 키고 야오 선수의 궁극기 견제를 피해냅니다. 자,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죠. 마나가 있습니다. MP 선수 치유물 약 없고요. 자, 위에서 자, 스포츠 스택 먹는 스포츠 선수 노리러 파일라이다 선수와 퍼피 선수. 이건 그냥 파일라이다 선수 내주고 스포츠 살아나가요. 궁극기 없었으면 죽었을 텐데 그래도 스택을 먹는 게 좀 방해가 됩니다. 디스럽터가 킬을 먹었고 또 스택 먹는 게 방해받는 상황. 퍼피 선수 와드에 자, 샤오의 선수가 보였고요. 자, 스택은 안전하다라는 걸 보고 있고 그 미도 선수 아 근데 웩스가 없어서 자, 이거 박식에서 같이 가는 거죠. 웩스가 있었으면 먹었을 텐데. 자, MP 선수 버르들 옵니다. 자, 그리고 8분 미다스 손 나오는 원소술사. 자, 그리고 다이슨 뭐? 아이 또 죽어! 퍼페 선수 제발. 아, 짐꾼도 휴먼입니다. 휴먼. 제가 한 대 더 치면 죽죠. 계속 잡아내고 스폰스 먹던 스택 빼앗기고요. 아, 짐꾼이 지금 몇 번 연속 죽는 건가요? 그리고 박주에서 8분 40초에 물병에 전멸한 거 미쳤어요. 지금 시크릿 뭐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미드워 선수와 포렙 선수가 오늘 그냥 퍼피 선수도 지금 짐꾼이랑 우선 원수진 플레이 해주고 있고요. 한파 아오 그것이 아니었죠. 샤오의 선수 스쳤는데 체력이 쭉 줄어들었고요. 포탑 디나이 시도하면 죽어요. 다이어의 중국 포탑이 공격받고 다 오죠 이러면은. 자, 웩스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미던 선수 뒤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모네 선수가 파일라이드 선수까지 스턴 넣어주지만 모네 선수 잡히고 이거는 이거 모래조왕 살아나가나요? 마지막 한 대 더 버텨냅니다. 체력 2 남았고요. 디스럽터 잡아내는 원소술사 파일라이다의 선수 야호 선수와 싸워주고 있는데 자, 이거 야호 선수 위에 언덕 위에서 잡아냅니다. 박지유사 잡아내고 자, 이러면은 서포트 오픈해주고 그 미드원 선수 잡아내면서 LGD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거 모래저왕이랑 리퀴도 죽을 뻔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아나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전 이득을 보는 시크릿 수입 1, 2, 3인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원 연금이 무슨 수입이 2위, 3위도 아니고 4위입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슈퍼 선수 위에 가서 파밍 할 생각이고요. 자, MP 선수 그동안 매우 조용히 크면서 완갑이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설마 이 연금 출사가 흡혈마보다 완갑을 늦게 봤나요? 자, 그 와중에 포립 선수 잡아내나요? 아, 모네 선수의 태양광 다 안 들어갔고요. 자, 리키는 박지기에서 도트 데미지를 잡히는데 박지기에서 잡히고 퍼피 선수 스턴 맞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모른다는 거 알고 퍼피 선수 빠져나갑니다. 간담이 서늘해졌는데 여기에 감시하드가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6레벨 찍는 퍼피 선수. 다이어의 중국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래도 포르톤 선수 잡히면서 이득이죠. 포르톤 선수 그래도 전멸한 검 이후에 바로 1000골드가 모였기 때문에 이건 염동력 지팡이 매우 빠르게 나오고요. 흑필마가 완갑을 받는 가운데
등록하자마자 강화의 문양 들어오고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엠프로스 특유의 맑은 물약 배달. 이 타이밍에 완갑 받고 이 맑은 물약으로 마나 채우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연금술사 완갑은 나왔습니다만 뭐 흡혈바랑 수입 비슷하다는 거고요. 그나마 3위까지 수입을 따라가 보는데 엠피 선수 킬가 한번 내려가나요? 야호 선수는 아직 가난하고요. 자, 슈퍼선수의 연금술사 역시 항상 꾸준하지만 또 아주 강력한 임팩트가 없는 선수답게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뒤집어야 될지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 사용하고 빠지는데 일단 와딩 해놓는 현상을 사용하고 조금만 더 일찍 갔으면은 짐꾼 또 죽었어요. 짐꾼 지나가는 거 확인하고요. 자, 여기 뒤를 쫓아갑니다. 자, 파일라이다의 선수가 박쥐기와 함께 대기하고 있고 자 리키 잡아오고요. 하지만 자 제대로 들어오는 자 모네 선수 일단 분열로 한번 세이브 들어가고요. 자 포르 선수 위에 궁극기 다 깔리는데 빠져나가요. 어어 추적 덕분에 빠져나가나 했습니다만 잔상 썼고요. 하지만 추적 걸려서 추가적인 데미지 샤오의 선수도 잡히고 MP 선수 부자됩니다. 자 모네 선수 군까지 쓰면서 싸워봤지만 문제는 위에서 미드 선수 프리팜이랑 하는 가운데 아 추적 킬 두 개 해주면서 흡혈마 지금 순식간에 이거는 원한다면은 원한다면은 뭐 바로 다음 템 올라갈 수 있고요. 선수 이제 태우고 달립니다.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모래제 형이 그나마 계속 싸워주고는 있는데 지금 달리는 퍼퓨 선수 아 근데 여기 잠깐 보였어요. 핑 찍혔죠. 여기 시야 있는 거 알아요. 상대방도 핑 찍고 있고 자 박쥐 교수가 이거 모래제 왕 잡아내고요. 자 그 뒤쪽에서 빠지는 형도 다 도망쳐야 됩니다. 다 죽어요 이거. 파일라이더 선수 감시화대 걸리고 자 여기서 현실보안을 꺼내는데 자 스턴 넣기 전에 빠져나오고 문제는 스포 선수 잡으면 더 이득이죠. 연금사 그냥 녹아버리고 퍼피 선수 추적 걸고 싶어요. 추적 겁니다. 자 들어가서 화염폭탄으로 옆으로 밀고 엠피 선수 들어가고요. 포렛 선수가 끝까지 추적합니다. 엠피 선수 그대로 남아있고 1초 자 경로 쓰고요. 자, 엠프 선수 체력이 많이 낮아진 관계로 뒤로 빠집니다. 자, 이번에도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LGD지만 이번에 일방적으로 얻어맞았고 연금술사가 사망합니다. 신관검 일단 조합서 샀고요. 엠프 선수 일단 체력 회복 어느 정도 하고 바로 심판도 올라갑니다. 지금 너무 타이밍이 좋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심판도 가도 무방하다라는 것 같고요. 야호 선수 마나 별로 없는데 자, 뒤에서 숨기고 리키 짐꾼 또 짐꾼 아 이번 게임 짐꾼이 너무 그리고 왜 공격적인 와딩 해주면서 시크릿이 LGD의 정글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적의 정글을 먹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슈퍼 선수 하지만 이러면서 위쪽에서 자 샤오웨이 선수 걸렸고요. 자 바로 엠피도 튀어나오면서 자 여기서 광역치명 넣어주지만 엠피 선수 경로 끝났고 리키 잡히고요. 디스럽터 잡아내고 야오 선수까지 잡아냅니다. 모네 선수 들어오지만 포렛 선수 잡을 수 있나요? 분열로 숨겨놨지만 박지규 선수 잡았고요. 자 하지만 추적 걸어놓고 모네 선수에게 쫓아갑니다. 자 박지규 선수는 그래도 잡았습니다. 분열 늦게 들어가면서 어쨌든 땅 올리기는 들어갔거든요. 다만 이러면서 2차 포탑이 밀리죠. 박지규 선수 죽어도 돼요. 여행자가 나왔습니다. 아 어이 상실이죠. 이쯤 되면은 그냥 시크릿이 너무 우월하게 스노볼링을 굴리고 있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자 11대9로 이제 킬도 역전하고 연금술사 자 2200골드 더 먹어야 됩니다. 더블 데미지가 다 먹고요. 퍼퓨 선수 저는 그냥 뭐 죽네요. 내 손을 벗어나다니 처음부터 내 목표는 너였다. 염도룡 시판에 나오는 모네 선수 그나마 모래저항 중심으로 싸움을 하면서 이득을 챙겨가고 있는데 이 정도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연금술사 신광검도 안 나왔고요. 오히려 원소술사가 벌써 여행의 장화랑 율 나오고도 이제부터 아가님의 호 올라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MP 선수 심판도 곧 있으면 나오고요. 야호 선수 일단은 가요. 한파 맞았고요. 야호 선수 슬로우 걸리고 버틸 수가 간파. 자, MP 선수는 바로 맞아 떨어졌으니까 집으로 빠집니다. 심판도 나왔고요. 자, 그리고 박중에서 그래서 잡아냅니다. 연금사 그래도 여기서 킬 내면서 자 심판도가 아니라 신건거 빠르게 뽑아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자 여기서 디스럽터 군까지 써가면서 포렙 선수 한 번 더 잡아냅니다. 포렙 선수 아직은 염동력 지팡이가 없고 있어도 어쨌든 잔상에 잡히고요. 자 그래서 슈퍼 선수 그나마 신건거만 뽑아냅니다만 흡혈마의 폭딜 심판도 연막 쓰고 MP 선수 태우고 박지기수 여기서 슬슬 날아올라야죠. 자 연막 풀렸습니다. 바로 옆에 모래장 뒤로 빠지고요. 서로 전멸이 겹쳤는데 자, 쫓아가고 있고 자 악마의 정화 걸었고요. 그리고 연막 잘못 들어갔습니다. 자 퍼프 선수 아직 살아있는데 메카즘 써야죠. 자 샤오의 선수 녹여버리고요. 자 진짜 퍼프 선수 아직 살아있습니다. 메카즘 썼죠. 디스럽터까지 잡아냈는 MP 선수 흡혈마가 다 찢어버려요. 흡혈마가 다 찢어버려요. 태양강타. 자 현상을 잡고 드디어 잡아내는 벌목꾼인데 이제 어떻게 도망치나요? 다 추적도 걸려있고요. 다이어의 하부 포트 흡혈마가 다 찢었습니다. 현상금 사격 죽었지만 괜찮아요. 현상금 사격꾼이 적의 한 3명의 시선을 끄는 동안 MP 선수와 원소술사 그리고 박주기수가 나머지 3명을 찢었습니다. 신광검 나왔는데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또 죽은 연금술사. 턴 들어가는데 모래저항 자 파일라이더 선수 정말 잘 숨어있고요.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포탑 선수 샤오의 선수 바로 앞에 있는데요. 자 스턴 맞았고요. 포탑 선수 자 잠시만 박아놓고 이거는 디섭터가 세 방에 녹아버리고 자 슈퍼 선수 아파요. 한파 걸렸고 MP 선수가 옆에서 패고 있고요. 현상사였군에 수리급 투척에 사망하고 율로 일단 한바퀴 뜨는 원소수사 하지만 벌목군이 원소수사 잡아냅니다. MP 선수가 리키까지 잡아내고 야호 선수는 몇 방! 자 뒤쪽에 있는 모네 선수 도망치는데 일단 도트 데미지 묻었고요. 도트 데미지 묻었고 이거 쫓아가죠. 포립 선수 야 너 혼자지? 너 혼자! 혼자 살아남은 찐 따라서 안 들리는데! 모래저역까지 잡아내는 포랩 선수. 아니, 2차도 안 밀리고 3차 너머로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냥 무지막지하게 힘으로 까나 뭉개는 시크릿. 이게 시크릿인가요? MVP인가요? 그러면서 MP 선수 결국에는 연금술사의 연금술사 수입을 넘어섭니다. 심판도 이어서 공무의 군도까지 나왔고요. 시크릿 그냥 무조건 이득 보는 싸움만 해주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파일라이다의 선수도 바로 전멸학원 뽑아낼 준비하고 있고요. 자, 뭔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샤오의 선수. 야오 선수는 혈석 또 조합법 먼저 샀고요. 자, 연금술사 모르딩의 완가 예, 신광검 연막 사용하면서 다시 가는데 문제는 벌목근이 지금 딜링이 생각보다 지속이 안됩니다. 레벨은 잘 먹어서 딜링 나오는 바로 일단 퍼프도 잡아내고요.
메카 좀 쓰고 일단 죽긴 죽었는데. 자, 문제는 MP 선수가 쫓아오죠. MP 선수가 와요. MP 선수가 일단 카이팅 잘하고 있습니다. 자, 태우고 가죠. 박중에서 지금 템의 상태가 불화의 두건. 아니 포렛 선수 딜러로서의 정체성을 찾았죠. 자, 나무 위에서 시야를 보고 있는데, 자, 안쪽에 지금 와딩도 안 돼 있고 불꽃이 지금 끝나기 전에 가고 싶거든요. 나가서 언덕 위로 갑니다. 아무도 없고 빠져 나오고요. 타 날려봤고요. 로샨은 없습니다. 위쪽을 타다가 연금수사에게 포탈 끊기고요. 연금수사는 포탈로 도망칩니다. 여행자가 드디어 나왔고요. 자, 미드 2차 포탑 밀리고요.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원소사 이미 아가니면 홀 나왔고, 그러고도 2천 골드 있습니다. 방금 시야 잠깐 보였는데요. 자, 들어왔고, 일단은 퍼프도 먼저 걸렸는데 회오를 띄우고 메카뉴 쓰고 빠져나오고요. 자, 잔상 썼는데 퍼프도 살아있습니다. 자, 오히려 스킬 빠진 LGD 쪽에서 좀 조심해야 되고요. 미던 선수, 샤오의 선수 보여요. 자, 그 앞에서 야오 선수가 하나 둘 셋 네 방 다섯 방! 그래도 한번 살아남고요. 자, 그래서 엠프도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벌먹고 잡아버리고요. 자, 위쪽에서 혼돈이 선수 떨어지는데 미도 선수 일단은 저 전장의 폭풍 안에서 빠져나오고 모네 선수 평차로 잡아버리고요. 자, 암살 비법 쓰는데 그 이유는 어떡할 겁니까? 아래쪽에서는 슈퍼 선수가 포랩 선수와 파일라이더 선수에게 사망하고요. 위쪽에서 리키 사망! 야오 선수는 혈석 덕택에 바로 부활하지만 이거 다 죽었어요. 3500골드 이득 그대로 보고 부자 되는 현상금 사냥꾼. 자, 그리고 미드 솔직히 밀리죠. MP 선수가 지금 너무 셉니다. MP 선수 야오 선수 한파 걸렸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아파? 엠프 선수 너무 아파요. 아, 오늘 빠따는 엠프 선수가 드는 건가요? 진짜 12킬 1데스 9월씨 진짜. 정말 생긴 건 곱상하게 생겼는데 힘은 무지막지하네요. 자, 퍼피 선수도 이제는 아예 통찰의 파이프까지 들고 있고요. 자, 샤오의 선수가 오는데 이거 시야가 일단 없습니다. 박쥐에서 혼자 있는 거 보이고, 자, 현실 보석 아직 안 들어주고 있고요. 시크릿 자, 그래가지고 미드원 선수 수입이 지금 설마 링크의 구슬을 먼저 가네요. 링크의 구슬에다가 현실 보석도 지금 구비하고 있고요. 자, 리키 일단 언젠간 분사의 검이 나올 겁니다. 자, 설마 그냥 순식간에 이거는 돌격품갑 나올 것 같고요. 자, 연막 쓰고 현상사냥꾼 엠프선스 태우고 갑니다. 아, 박주혜수가 오늘 템 포랩 선수가 마법 딜러로서의 정체성에 눈을 떴고요. 자, 미드 밀어냈고, 자, 아래쪽에서 밀고 빠져야죠. 도망쳐야 돼요. 뒤쪽에서 퍼피 선수가, 퍼피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보여요. 딱 걸렸어요. 비명도 못 지르고 디스업트 비명도 못 찌르고 죽었어. 자, 일단은 연금수사 수입 열심히 따라가고. 연금수사가 템을 따라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자, 로샨도 바로 잡힙니다. 그리고 로샨 흑표가 먹네요. 엠프 선수 내가 먹을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돌격순가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요. 병갑도 나옵니다. 자, 포르트 선수 태우고 MP 선수 태우고 보이면 또 죽어요. 이거 리키 보이는데 뒤쪽에 아 이거 LGD 쪽 와드네요. 연막 쓰고 서포트들이 대놓고 위로 가고 있고요. 자, 리키가 위에 혼자 있는데 이거 연막 풀리는 순간 죽습니다. 감샤드 보이고요. 파일라이다의 선수의 감샤드가 보이고 샤오의 선수도 여기 와드. 아 이건 제거해줘야죠. 미드온 선수 그냥 본체로 없애네요. 자, 연막 풀렸고 아! 자, 데미지 제대로 들어. 아, 벌복고 뭐 해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모녀도 뒤로 빠지고 있고요. 자, 포르 선수 아 괜찮아 아직 튼튼해 라면서 뒤로 빠집니다. 포름 아 이거 연도형 지팡이는 아군의 연도형 지팡이가 있어요. 아, 흡혈마 더블킬 화려하게 궁극기 피니쉬 스페셜 마무리 GG. 2대 0으로 시크릿이 LG들을 완벽하게 압살해냅니다. MP 선수의 흡혈마 17킬 1데스 무엇이 아 정말 시크릿 말 그대로 압도적인 힘으로 이것이 MP다. 정말 미드워서 잘 크고 그냥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모든 면에서 짐꾼 3에서 킬을 낼 때부터 LG들을 압살했는데 자 이제 이어지는 경기는 승자조 결승 그리고 시크릿은 이제 1경기 오늘 1경기에서 승리한 OG와 맞붙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로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된 시청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아쿠아TV의 3코아 MDL 준기였습니다.